사이비단체 소속이라는 유명 연예인들 1. 바보검 이단교회 중 하나인 예수중심교회 소속이며 바보검의 이름 또한 목사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아버지가 열혜 신도이고 모태신앙이었던 바보검은 자신이 사이비가 다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사이비라고 이슈가 된 후 다행히 현재는 교회를 옮겼고 옮긴 교회에서 그를 보았다는 목감이 올라와 팬들의 걱정을 내려놓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 휘성 이단으로 분류된다는 증산도의 열혜 신자인 휘성 증산도 역시 타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여성 신도들과의 성추문 문제와 사이비적 발언들로 인해 그를 고발하는 홈페이지가 있을 정도이고 종교를 자식들에게 세습시키는 말도 안 되는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와중 형제들 간의 증산교를 차지하려는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 사람을 우상상제나 미륵불로 모실 정도면 말 다한 것 같은데요. 휘성은 이런 증산도의 열을 광신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03년 휘성은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상제님께 감사한다 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에 사이비 논란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강력한 믿음을 표했는데 아직도 증산도라는 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증산도는 서구 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고유 종교로 알고 있다. 제발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오히려 내가 노래에 전념해야 해서 종교활동에 많이 참석하지 못해 이해를 구했을 정도다 라고 직접 말하기까지에 얼마나 뼛속까지 종교에 빠져있는지 보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바쁜 연애 생활 탓인지 2009년부터는 증산도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3. 양희은 이단 교회 중 하나인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신자라고 밝혀진 양희은 기쁜 소식 선교회는 기도 세계관에 입각한 사이비 종교이며 유병원의 장인으로 알려진 권신찬이 양희은의 주례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같은 종교 신도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구원파는 유병원의 서울교회, 이호한의 서울중앙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양희은은 기쁜 소식 선교회의 열혈 신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4. 유진 기혜영 부부 구원파의 계열사인 생명말씀 선교회 소속 신자로 밝혀진 유진 부부 유진 역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데 구원파 계열인 자신의 교회가 문제 삼아지다 뿌리만 다툼은 저희 교회는 구원파와 무관하다 저희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터무니없다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녀본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올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다. 만약 교회가 어떠한 계기로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나올 것이다 라고 팬글럽 앞에 글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해명은 오히려 그녀가 구원파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다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양희은이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면 유진은 다른 갈래인 이호안의 서울중앙교회 유관기관인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영혼에는 죄가 없고 육체에만 죄가 있다는 인재론을 주장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구원론,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 등등 공통적으로 사이비적인 교리를 전파 한다고 합니다. 5. 싸이 신천지의 전신인 장막선전 교주의 사위라는 싸이 장막선전 교주인 유재열은 싸이의 장인이기 이전에 사이비 종교의 뿌리인데요. 바로 그가 신천지 이만희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는 과거 장막선전의 신도였는데요. 그 당시 장막선전의 교주였던 유재열이 1969년 11월 1일을 인류의 종말일로 예언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만희를 포함한 신도들이 유재열 그러니까 싸이의 장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당시 이만희는 장막선전의 전 재산을 다 털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유재열은 구속되었으나 그때 장막성전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사업을 벌여 일가의 자산은 수백억 원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이만희가 감명을 받은 건지 벤치마킹을 통해 탄생한 게 신천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니 신천지 논란은 벗어났으나 싸이의 아내가 사이비 교주의 딸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아 보입니다. 6. 슈지 은혁 사이비 종교 만민중앙교회 소속 신자였다는 그 슈퍼주니어의 은혁은 초등학생 때부터 무려 20년간 만민중앙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만민중앙교회는 여신도 성폭행으로 악명 높은 사이비 교회라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슈퍼주니어 활동 당시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어린 팬들이 그를 보려고 사이비에 들어오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2006년에만 무려 56명이 은혁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도 랭킹 3위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이후로 은혁은 더 이상 만민에 나가지 않는다고 전해졌으나 문제는 아직 은혁의 가족들은 그곳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7. 박진영 구원파의 아주 오래된 신도인 박진영은 그의 와이프가 유병헌의 조카라고 하면 말 다한 것 같은데요. 세월호 당시 비난이 일자 자신의 와이프가 유병헌의 조카는 맞지만 무종교라고 밝히며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구원파의 열렬한 신도이자 전도사의 역할을 맡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전도장소에 배용준까지 참석하며 구원파 모임을 도와주기도 했다는데요. 그의 박진영은 단순히 성경 공부 집회였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박진영의 집회 내용과 구원파 교리가 굉장히 유사했고 만약 구원파가 아니라고 해도 박진영이 집회한 성경 해석 자체가 황당하기에 그가 사이비가 맞다는 건 확실해 보였는데요. 구원파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2022년 유튜브 신앙 관련 내용이 구원파 교리와 같기에 기독교계에서도 그가 이단이라는 발언이 종종 나오는 걸로 보아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그가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사이비 단체에 연관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